느티나무인가요? 팽나무. 아, 팽나무? 90점. 그럼 저 앞에 있는 것도 팽나무겠네? 예. 요 다섯 개 있는 게 다 팽나무. 자, 이게 이제 팽나무인 것은 아는데요.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찍으니까 요 핸드폰을 보잖아요. 핸드폰 안에. 그러니까 전체적인 나무를 못 보고 핸드폰 요 안에 있는 것만 보고 물어보니까 이게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. 느티나무하고 제가 팽나무하고 구분을 못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스마트폰 손바닥 안에 있는 스마트폰만 보니까 이게 팽나무인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. 어떤 거는 소나무도 향나무로 보여요. 90점짜리. 요 앞에 있는 게 훈련목이고 장송. 예, 요거 이제 적은 거. 이런 것은 좀 45점 나오잖아요. 예. 근데 나머지는 35점 뭐. 저 뒤에 게 한 30점 될 것 예, 같은데. 예, 막 그 한 두어 개가 그런지 나머지는 35점이요. 그게 이것 갖고 저러네 뭐 할 것이 없어. 빼놓고 그냥 저놈 하고 이놈은 그냥 서로가 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. 자, 이런 거는 이제 찌들먹으로 키운 조용소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기억하는 것처럼 다 따지면 거래 못해요. 그렇죠. 그래도 여기 사장님 그 나무들은요 뭐 그래도 정성스럽게 아주 잘 키우시는 편이에요. 근데 이제 가격대가 저쪽에 있는 것보다 많이 작네요. 이거 조금 적어요. 네, 여수는 네. 똑같은데. 자, 이제 요런 반송. 아까 제 5천만 원짜리 1억 5천만 원짜리 보셨잖아요. 자, 이게 높이가 7m짜리 아, 저 9m. 9m짜리 하고 7m짜리 하고 가격이 3배 차이 지는 거 아닙니까? 7m짜리는 5천. 그다음에 높이가 수거가 9m짜리가 아까 제 1억 5천 받고 팔렸다는 거. 자, 이런 나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무도 상당히 크거든요. 이게 지금 뭐 한 2,000원 500 정도 높이 사이즈는 되는 건데 요거보다 더 작은 나무를 여러분들이 키우시면 돼요. 세월을 보내면서 키우시면 그게 5,000 되고 1억 5,000 되는 겁니다. 어느 세월에 저 위에 게 그 아까 그거하고 똑같고. 자, 어느 세월에 키우겠냐? 그런 마음 갖고 접근하면 이 사업 못합니다. 자,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5년 10년을 갖고 있어야 5년 10년 갖고 있어서 1000%면은요 그거 그렇게 100% 보장된다 그러면 그 어떤 미친놈은 투자 안 합니까? 그죠?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1000% 먹는데 10년 걸린다. 10년 안에 1000%만 먹는다 그러면 1억이면 내 재산이 10억이 되는데 그죠? 10억이 되는데 10년 안에 10억이 된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어떤 놈은 주식 투자 못합니까? 근데 이 나무는요 그렇게 가요. 무조건 이거는 잘하는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. 잘하는 것 때문에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나무에 대한 가치를 이 나무가 성장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만큼 수령 몇 년 살았냐, 목대, 높이, 수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. 그래서 이 나무는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자, 주식 투자를 해서 10년 안에 내가 10억을 투자를 해서 100억이 된다라면 어떤 놈이 아파트 사갖고 있겠냐고. 전부 다 아파트 주식 사지. 자, 그런데 그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근데 이 나무 사업은요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. 그 이상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그 이유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. 그죠? 근데 이제 팔고 싶은 건 그거예요. 아, 저쪽에 있는 거? 내 땅이 아니라. 자, 이 반송도
한 2m 한 50 정도 되는 사이즈니까 무진장 큰 겁니다. 자, 앞에 보이는 소나무는요, 대략 제가 사이즈, 높이가 4,500 넘을 것 같은데요. 요런 것도, 뭐, 거의 뭐 아파트 2층 높이입니다. 자, 보시면은요, 수령 아주 좋죠? 모양 아주 좋습니다. 이런 거는 키운 거예요. 조용소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렸을 때부터 키운 나무. 산채목이 아니고 키운 나무예요. 이 소나무 농장은 이 고창으로 와야 돼요. 고창이나 정읍 쪽에 와야 그래도 뭐 산지 목대값이 좀 싸고 그런지 뭐 수도권은 너무 많이 비싸가지고요. 뭐 이런 것도 뭐 반송 사이즈 굉장히 높은 겁니다. 반성이 좋은 게 많이 있네요. 뭐 목대도 35점, 40점 정도씩은 와, 요거는 뭐 거의 60점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. 6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높이 자 60점은 안 되고요. 60점은 안 되고 제가 사진상으로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굉장히 크게 보여요. 그런 게 있는데 요게 지금 뭐 한 35점에서 많이 봐줘봐야 아마 한 4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40점도 안 될 것 같아요.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라서 이렇게 잘못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. 우리가 뭐 3m가 넘으니까 요걸로 치면 아주 최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가브리 소나무 한번 보시죠. 이 가브리 소나무가 전지 이 조경 회사에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분재원에서 하는 스타일하고 틀려요. 요거를 분재원 스타일로 싹 바꿔버리면 아주 돈이 물론 수공비가 들어갈지 몰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이런 건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. 자, 이 목대 같은 경우도, 지금 이 반송 같은 경우도 저 목대 45점은 넘거든요. 이거 한번 보십시오. 45점은 넘어요. 아주 좋습니다. 수령도 아주 잘 잡혔고요. 살밥도 아주 안에 관리를 잘 해서 죽어 있는 가지 없이 아주 관리를 아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. 보통 이렇게 키워도 안에 살밥 관리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한번 볼까요? 자, 한번 보십시오. 지금 한참인데 안에 죽어 있는 가지가 없잖아요. 이 살박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는 이야기예요. 죽어 있는 가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. 이건 뭐 목대가 거의 50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저런 게 이제 장송이죠. 장송 훈련목이라고 그래서. 요새 이제 고급 아파트, 고급 아파트 정문 들어가면 있고, 조경하는 데 많이 쓰죠. 뭐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 거의 최상품까지는 아니어도, 그래도 뭐 거의 상품으로 들어갑니다.
아주 좋습니다.